지난 시간에 구공 공부하는 법은 말씀드렸어요. 구공 어떻게 공부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서, 지난 시간에 한걸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요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꽃잎 같죠? 우리 마음 안에 영적인 DNA입니다. 영적인 DNA. 거기는 이제 뭐 기승기신론식으로 써놨는데 그냥 우리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예, 이게 이제 참나의 덕목들이란 거죠. 이 여섯 가지 덕목을 갖추고 여기는 지금 시공 없는 세계입니다. 시공 없는 세계에 이미 여러분의 영적 DNA가 확립돼 있어요. 박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요 자체로 말하면은 마음이죠. 어떤 마음이냐? 공적 영지의 마음입니다. 유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허령 지각의 마음입니다. 텅 비어 있는데 공적한데 신령하게 알아차린다. 여기는요.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하게 지각 알아차린다. 똑같죠? 유교에서도 지각불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지각은 절대로 어두워지는 법이 없다. 이 알아차림은 절대로 어두워지는 법이 없다. 유교는 윤회를 얘기하진 않죠. 전생, 내생을 얘기하진 않아요. 최소한 유교는 아무튼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이 의식은 꺼지는 법이 없다. 죽음 이후는 공자님은 죽은 뒤에 연구해라 하고 말아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유학자들이 이제 불교랑 싸우느라고 윤회론을 부정하는 주자학이 태세가 돼서 윤회론 얘기를 안 합니다만 그런 주자학마저도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지각은 절대로 어두워지는 법이 없다. 공적 영지, 불교, 유교, 허령 지각. 다 같죠. 그래서 이 마음 측면, 마음은 의식이죠. 의식의 측면에서는 이렇고 이 지금 여기 새겨져 있는 이거는 본성이에요. 구분하자면. 같이 쓰기도 합니다. 공적 영지가 나의 불성이다. 그러면 이게 본성인지 마음인지 그냥 퉁쳐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구분하면 이 본성은 뭐죠? 예, 육바라밀의 본성이 들어있습니다. 유교에서는요, 인의의지 신, 그러죠. 이거를 선비들은 오덕이라고 합니다. 요즘 오덕이란 말이 다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조선시대 오덕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럼 이거 육덕이겠죠? 말. 여섯 가지 덕, 다섯 가지 덕을 얘기했어요. 우리 본성 안에는 새겨져 있다. 나누는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뭐, 왜냐면 여러분, 음양, 오행, 8계, 64계, 쪼개면 한없이 쪼개지죠? 이게 다 불변의 것들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불변으로 박혀 있는 진리를 기준에 따라 이렇게 쪼개보고 저렇게 쪼개보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동서남북만 쪼개서 관찰할 수도 있고, 방위를, 팔방을 쪼개볼 수도 있고, 더 세세하게 나눠볼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건 제가 이제 강의하는 중에 늘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이게 서로 하나가 되나.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양심 노트에는 이미 하나로 종합이 돼 있죠. 그런데 요두 가지 구분만 하자고. 이게 마음의 근원이자 본성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공이라는 거는 갖출 구자예요. 갖춤이 핵심입니다. 분명히 이 공의 마음이 공심 안에 뭘 갖추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과 인의지신이 중요하죠. 뭘 갖추고 있는지 알아내셔야 돼요. 텅빈 중에 내 삶의 어떤 내비게이션이 이 안에 분명히 다 이렇게 장착돼 있다는 거예요. 이리 가면 찜찜하다, 이리 가면 자명하다. 이 신호가 내 안에서 다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읽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영성에서. 이걸 못 읽어내면 아무리 견성을 하고 아무리 열반 안에 사는 아라한일지라도 실수를 하게 돼 있고 악의 카르마를 짓게 돼 있어요.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더라도 악을 짓게 돼 있어요. 왜? 본인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더라도 남한테 피해줄 수 있죠. 결국 남한테 피해주는 언행을 계속하게 돼 있어요. 자기는 그게 남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은 하늘이 감안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피해가 일어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정확히 알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매 순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려면 내 안에 있는 본성, 타고난 내비게이션, 본래 갖춰져 있는 이런 영적인 DNA를 정확히 읽어낸다. 여기에 맞으면 간단하게 선, 여기에 안 맞으면요. 맞으면 선,
안 맞으면 악입니다. 선악의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걸 현상적으로 관찰해 보면 모두에게 이로우면 선, 모두에게 해로우면 악, 이렇습니다만 요거는 현상적 관찰이고요. 이 절대계적 관찰, 현상계적 관찰이고 절대계적 관찰은 이렇습니다. 이 본성대로 하면 선이고 아니면 악이. 이게 사실은 하나예요. 이대로 하면 신기하게 현상적으로 모두에게 이롭게 돼 있고요. 이걸 어기면 신기하게 모두에게 해롭게 돼 있어요.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체험을 통해 알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 보시는 거예요. 저는 쪽집게 강사는 대드릴 수 있어도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우주적인 실험이죠. 이걸 매일매일 여러분 하시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정하셔야 되거든요. 선택하셔야 돼요. 그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이 여러분 내면의 양심이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가 돼요? 이 기준이? 에고의 무지와 에고의 아집이 기준이 돼버리면, 예, 즉 욕심 쪽이 기준이 돼버리면, 예, 여러분 예, 악을 택하기가 쉬워집니다. 예, 이 자체가 무조건 악을 저지른다는 건 아닌데 악으로 계속 흐르기가 쉬워요. 선에서 자꾸 멀어지기가 쉬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나와 에고 관계, 그리고 왜 우리가 구공을 중요시해야 되나? 뭐 구공을 연구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느냐? 이 육바라밀을 연구하시려면 먼저 몰입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에 참나가, 보세요. 빨간, 지금 파란 기운이 찬 기운이라고 그러면 빨간 뜨거운 기운. 이게 기독교시로 성령의 불기운입니다. 참나의 불기운이 내 에고를 어느 정도 데필 정도는 해놔야 되죠. 즉, 몰입을 하셔야 돼요. 일단, 선정 쪽에서 먼저 힘을 들이셔서, 몰라. 진짜 몰라 할 때, 진짜 잠깐이라도요. 내 이름도 몰라. 그냥 이 우주를 통으로 몰라 하고 놔버리세요. 그러면 순수한 여러분 의식이 드러납니다. 괜찮아도요. 다른 말 못 나오게 괜찮아 하고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에고가 뭐라고 2% 부족하네, 몇 프로 부족하네, 궁시렁거리려고 할 때 괜찮아라고 해버리면 막아버리는 괜찮아야 돼요. 그냥 힘없는 괜찮아로는 변화가 안 일어나죠. 진짜 괜찮아. 진심으로 괜찮아.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진짜 내 이름 모르겠어. 진짜 난 괜찮아라고 해버리시면서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 이런 영원한 현존의 IM이라는 나의 현존하는 느낌에만 집중하시면 시공을 초월해서 현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지금 공적영지고 허령지각이죠. 요 마음에 집중하셔서 본성을 알아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신결에 이런 말을 해요. 내 마음 밖에 어디 부처가 있겠으며 내 본성 밖에 어디 법 진리가 있겠는가. 즉 내 마음 안에 지금 부처의 마음 안에 진리가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부처와 진리가 지금 내 마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부처의 마음을 찾아내서 불법, 부처의 진리까지 읽어낼 수 있으면 우리는 당장 부처처럼 살 수가 있거든요. 요걸 알아내기 위해서 그동안 아공, 법공의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근데 아공, 법공, 아공에서 멈추면 아라한밖에 안 되는 거고. 요런 말에도 막 지금 붕괴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아라한을 아주 진짜 개똥으로 취급한다, 저 윤홍식은. 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아라한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라한의 단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아라한의 단계는 아공. 내 안에 이 열반과 참나, 영원한 현존을 찾는 데까지고 법공은 여기서 온 우주가 나왔구나까지고 구공 와야 우주를 어떻게 경영할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는 구공까지 가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부처님이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해놓은 거를 듣고 성문승들이잖아요. 듣고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데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법구경에 보면 선과 악을 저울제듯이 해야 된다. 그래야 성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부처님한테 계율을 듣고 따르는 거라고요. 모세도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율법 너머에 성령에서 오는 지혜가 있다. 이 말이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성령에서 바로 오는 지혜가 있다. 남이 가르쳐주는 계율이 아니라 자성이 가르쳐주는 계율이 있다. 자성계라고 합니다. 6조 단계에서. 자성에서 나오는 계율이 있다. 요거 읽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구공까지 가야 합니다. 내 자성에 어떻게 살으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이게 계율이에요. 자성계. 자성 이게 지혜고 자성해. 이게 자성정. 원래 고요하니까 자성의 선정. 본래 선정이고 본래 지혜를 보세요. 우주 만물의 진리를 알고 있고 이 진리대로 우주를 경영하고 있어요.
이 안에 지금 계정해가 다 들어있잖아요. 본래 고유하고 본래 지혜를 갖추고 있고 그 진리대로 우주를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요 참나만 우리가 정확히 우리 안에서 이 확립시키면 나도 보세요. 아무 어떤 일을 당해도 나도 하나님처럼 고요하고 부처님처럼 고요하고 부처님처럼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힘까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서유기 생각해 보세요. 선어공. 공은 지혜입니다. 우리 공 안에 그래서 선어공이 깨달은 공은 사실 구공이에요. 선어공이 깨닫는 거는 내 안에 본래 공인데 우주 진리를 갖춘 공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알고 사오정 본래 고요한 선정의 선정을 이루면서 오정 저팔계가 이름이 오능입니다. 능력을 깨닫는데 왜 계율이 능력일까요? 실천력이니까요. 저팔계처럼 팔계를 실천한 힘을 깨달아가지고 이걸 실천하면 계정의 사막이 딱 맞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이제 공부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양심을 개발할 거냐, 구공의 삶을 살 거냐, 계정해. 선정과 지혜와 실천. 계정해. 이렇게 많이 얘기하니까 그런데, 유교식으로 말하면 거경, 깨어있음이죠. 선정이 먼저 바탕이 돼서, 자, 유교와 불교를 함께 다시 배열해 볼게요. 선정이 바탕이 돼야죠. 먼저 참나랑 몰라를 통해 접속이 돼야 되잖아요. 몰라로 접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 지혜바라밀을 써가지고 지혜로 뭘 합니까? 국리, 사물의 원리를 깨달은 다음에 어떤 게 본래 내 본성에 새겨진 진리인지 알아낸 다음에 역행, 실천함 그만이죠. 이게 이제 계율이죠. 선정, 지혜, 계율. 계정해를 이 순서로 해봤어요. 그래서 정, 해, 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교, 거경, 국리, 역행. 유교의 선비들의 종신사업이라고 하죠. 요 세 가지 공부랑 맞춰보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돼요. 원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죠? 선정을 정신수양, 지혜를요 사리연구,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고, 역행을요 작업, 업을 짓되 취, 선은 취하고 사, 버릴 사자입니다. 악은 버려라. 이게 다죠. 이 공부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양심과 경을 통해서 양심각성을 하고 양심각성입니다. 요거는 양심각성, 정신수양이라는 건 양심각성입니다. 그 다음에 사리연구를 하고 국리를 그대로 푼 겁니다. 사리연구. 원불교의 용어들은요. 선비들이 쓰던 용어를 그대로 지금 활용한 거예요. 불교랑 유교를 합쳐서 쓰는 거예요. 지혜를 사리연구라고 푼 거는 조선 선비들이 내내 지혜를 국리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사리연구. 그 다음에 힘써 실천하라. 그러니까 업을 실제로 지어라. 그런데 선은 취하고 악은 버려라. 다 나왔죠. 공부. 그래서 양심각성한 다음에 자 양심을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도 써볼까요? 양심을 깨달은 다음에 이 타고난 양심 안에 있는 판단력, 양지를 활용해서 진리를 깨치고 양능을 활용해서 양심을 실천하면 그만인 거죠. 다 이게 양심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조금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는 이거였어요.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몰입 4단계는 들어가시라고 했어요. 깨어있는 상태, 참나가 정확히 자각되는 내 안에 있는 텅 비어있는 신령한 알아차림, 공적 영지, 나의 현존이 느껴지는 그 정도까지는 가시고 100%는 아니에요. 느껴지기만 하면 돼요. 일단 내 안에 있는 에고를 초월한 마음을 느끼면서 그래야 육바라밀이 내 안에 있는지 연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선정과 지혜는 아공 복공에서부터 이미 개발이 돼 있잖아요. 깨어있음 잘 하시잖아요. 그리고 깨어있음 속에서 자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판단력을 가지고 이걸 판단해 보세요. 판단 뭘 해보느냐? 내 마음에 이 깨어있음과 지혜, 몰라와 자명이 흐를 때 내 에고가 실제로 보세요. 남을 사랑하게 되는지 그리고 남한테 부끄러운지 양심에 부끄러운 그런 죄를 짓지 않는지 진실을 수용하고 겸손해야 하는지 실제로 양심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는지 늘 깨어있는지 늘 자명한 판단하는지 요걸 계속 깨어 불을 좀 넣어놓고 실제 불이 들어오면 내 에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계속 관찰해보면 내가 깨어있기만 하면 양심 각성만 하면 신기하게 양지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실천이죠. 양능이 올바른 이런 실천 덕목들을 실천해버리더라 하는 거. 관찰하면
육바라밀로 한번 보겠습니까? 이게 거경이. 이게 선정바라밀이고, 요거는요, 반야바라밀이고, 요거 이제 나머지 바라밀이겠죠. 이게 계속 불러가 주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양심 불러가는지만 보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뭐 깊은 선정, 얕은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바라밀을 굴리는 선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 선정이 육바라밀을 내 안에서 굴릴 수 있는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뭐 별일 없으면 선정만 하고 계셔도 되잖아요. 그때는 선정을 즐기시되 뭔 일이 있으면 육바라밀로 처리하는 거를 수행으로 알고 즐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정이 이제 하나가 됩니다. 이런 수행은 그 전에 수행은 조금 더 정적인데 치우쳤다면 육바라밀 수행까지 가면 이제 동정이 하나가 돼요. 제대로. 그전에는 동정에 하나가 된다고 해도 깨어있는 것을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의 관건이 있었기 때문에 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로 수작을 육바라밀에 맞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말을, 행동을 뭐 할 때 얼마나 양심의 뜻대로, 육바라밀의 뜻대로 진리에 맞게 하느냐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전에요. 아공, 복공 단계에서는 얼마나 내가 깨어있느냐가 포인트죠. 참나와 함께 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어떻게 수작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깨어서 수작할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이미 지침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계율이 나와버린 거예요. 자성 계율이. 실제 계율을 받는 거는 구공 단계입니다. 이제 계율을 받아요. 육바라밀이라는 계율을 자기가 하늘로부터 받아요. 남한테 받는 게 아니고 스승한테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깨어서 살아보니까 진짜 내 안에서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겸손하라, 성실하라, 깨어있어라, 지혜로워라, 이런 영적 DNA가 시공을 초월해서 내 안에서 항상 울리고 있다는 거, 이 DNA가 아직 박혀있다는 거, 이것만 따르면 나는 찜찜할 일이 없다는 거,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것만 따르면 찜찜할 일이 없고 이렇게만 가면 자명하다는 거, 이걸 경험적으로 확인하시지 않으면 누가 남이 하는 말 듣고 믿고 계셔서는 한 방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삶이 힘들어지면 바로 날아가요.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안 날아갈 정도로 저게 여러분 안에서 진리로 수용돼 있어야 돼요. 그걸 인가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인가를 하셨냐는 거죠. 그 인가를 제가 뭐라고 합니까? 자명한 이해.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자명하게 이해와 이제 사실은 수용이죠. 자명하게 이해하고 수용하셨느냐,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 인가를, 진정으로 인가를 했느냐, 진정한 인가를 했느냐. 이게 이제 진정한 인가입니다. 나 인가했어. 나 육바라밀을 진리로 인가했어. 처음에 인가는 그런 거죠. 개념적인 이해죠. 나 그거 그럴싸한데? 개념적인 이해. 그 다음에 실제로 살아보니까 육바라밀이 체험이 돼요. 체험적 이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명한 이해. 의심할 수가 없네 단계예요. 자명한 이해는 의심할 수가 없네. 이게 진정한 인가입니다. 진정한 인가. 뭐 더 인가할 수가 없어요. 해봐서 너무 자명하게 의심 없이 수용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게 맞다는 걸 부정할 수 없으면, 진짜로 막 칼 대고 한번 해보시면 더 실감은 나실 겁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목에 칼이 들어왔다고 상상만 해도 벌써 무너져 내리는, 아 모르겠어요, 아직 난 모르겠어요, 이런지 그래도 그렇게 상상을 해봐도 그래도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이 느낌 드시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확인해야지 믿습니다 이건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 위기의 순간에 한 방에 날아가요. 예수님이 내 말대로 실천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고, 그 외에는 사상 누각이다 그랬죠. 모래 위에 집 짓는 것 같아서 태풍까지 안 와도 그냥 한 방에 무너져요. 남이 조금만 흔들어도 날아가 버려요. 근데 너 진짜 육바라밀이 진리 아니면 어쩌려고 그래? 그럼 벌써 그러게 이러면 여러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이 부족해. 여러분이 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제대로 실험을 안 해놓고 먼저 결과부터 믿어버리신 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시라. 실험만 해보시면 다 아시죠. 자기 마음을, 영혼을, 내 영혼을 실험실로 삼아서 매일매일 연구해야 될 게 이겁니다. 결국 유교 선비들은요, 아공, 복공도 중요시 안 했어요. 무조건 바로 구공으로 들어가서 무조건 내 안에 이니지 있나만 연구했어요. 평생. 그러니까 그분들 레벨이 높아요, 여러분. 절에서 아무리 견성해서 해봤자 일주보살 왔다 갔다 해요. 선비들 중에는요, 올라가면 일지, 이지 올라가요. 왜냐하면
인이지만 죽어라고 파니까 그 파다가 아공 부족의 아공 복공의 단계를 넘어가 버려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계속 깨워서 자기 양심만 연구하다 보면 아공인지도 모르고 아공을 넘어가요. 내 안에 불변의 내가 있구나. 복공도 넘어가 버려요. 이 우주의 진리구나. 이게 내 마음의 진리만이 아니라 이게 우주의 진리구나. 그럼 우주의 진리가 인이지 신밖에 없구나. 처음에는 그냥 믿음으로 들어갔다가도 나중에 그게 체험적으로 확인돼 버리면 무서운 이 영성의 달인이 돼버린다. 유교 방식이 또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도 있어요. 영성계 최고단자가 되는 그런 비법, 유교 가르침이 제일 무서워요. 제대로만 공부하면. 근데 보통은 이제 또 사서상경 외가지고 되게 잘난 체나 하고 보통 꼰대가 되기 쉽죠. 남지적 자라고. 이게 양심 없는 사람들이 유교를 공부하면 자기는 절대 지적을 안 해요. 남은 다 남을 지적하면서 희열을 느끼며 살다 갑니다. 그게 꼰대라고 하죠. 남 지적할 때 희열 느끼고 절대 자기는 지적하지 않는 사람들이 꼰대죠. 여러분, 남 지적하듯이 자기를 막 지적하고 있으면 여러분, 꼰대라고 하기 약간 애매해져요. 자기 반성까지 철저하면. 근데 안 해줘야 맛있죠. 자기 반성 안 해줘야 맛있죠. 꼰대들은 절대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남 지적은 살벌합니다. 0.00001mm까지 재요. 너 방금 표정이 안 좋다? 이렇게 잡아내요. 다 잡아내요. 근데 자기 안 좋은 건 하나도 못 잡아내요. 자, 이게 엉터리죠. 근데 진짜 유교를 가지고 자기한테 적용해버리면요. 엄청난 달인이 돼요. 그 차이입니다. 선비들이 왜, 그 너무 극단이다. 선비들을 보면. 완전 갑질 꼰대와 진짜 보면은 그 나라를 위해 자기를 초계처럼 던지는 선비도 있고. 요 차이가 자기한테 적용했느냐, 이 양심을 남한테서 찾아다니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게 논어에 이미 나와요. 진짜 군자는 위기지약을 한다. 진짜 군자는 자기를 위한 학문을 하고 이 소인배들은 위인지약, 남을 위한 학문을 한다. 그럼 이게 논어에서 되게 오해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구절. 공자님 좀 이상하다고. 군자가 자기를 위한 학문을 하고 이걸 이해할 입장이다. 소인배들이 남을 위한대요. 이상한 보살이 남을 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공자가 말한 위기지약은 진짜 자기한테 도움되는 학문을 하고 남한테 보이기 좋은 학문만 한다. 남리하는 학문만 한다는 건요. 소인배들은 겉으로만 꾸미고 있다. 이게 바리새파가 이걸 딱 성경에 적용하면 바리새파들은 위인지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 그럴싸한 학문. 진짜 하나님의 사도와 성도들만 위기지학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진짜 너 내면이 깨끗해지는 공부를 하라고 남한테 보여지지 않더라도 너를 위하는 공부를 하라고 이게 공자님 말씀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위한 공부를 하려면 자기 안에서 이런 실험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매일매일. 이런 거 하다 보면요.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 가면 선비들이 요 맛을 한 선비들은 아예 과거를 안 보고 왜냐면 그래도 과거를 봐야지 세상을 구하려면 근데 이미 많이 늦은 게 과거에 합격하기가 이미 힘들어요. 부정행위가 횡행해가지고. 그 백범일지 보시면 김구 선생이 그 과거 한번 시험 보려고 갔다가 막 공부를 좀 덜 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컨닝 막 부정행위들이 난무하는 걸 보고 어차피 안 될 판이구나. 이게 자각하셨다.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많은 선비들이 이미 뭐 그 요즘 입시 부정처럼 막 그때도 이미 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포기하고 고향에 아예 서원을 지으면 되잖아요. 사립학교를 지어서 교육사업에 전념하신 선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건 안타까운 거죠. 그런 분들이 원래 정치에 나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학당 열어서 한 거예요. 저도 그냥 학당 열어서 그냥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당 열어서 하다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도 다 선비들은 정치 욕심이 있거든요. 그냥 공부해서 중생구제를 불교분들은 절에서 하시지만 선비들은 나라에 나가서 원래 하는 게 본 임무거든요. 그게 차단되니까 불교처럼 서원을 짓는 방식을 택하신 거예요. 그것도 아시면 재밌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선비들의 수행법이라는 거는 공적영지, 허령지각을 자각하고 이렇게 방에 앉아서 산에서 수련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새겨져 있는 본성을 구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누군가 이 나라의 백성이 아프다고 그러면 반응을 해줘야 돼. 내가 들었잖아요. 들은 이상은, 못 들었으면 모르는데 들은 이상은 내 양심에 맞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인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 나라에 나가서 뭔가 백성에게 좀
좋은 일을 해야 된다 하는 발상이 있죠. 그러니까 욕심 때문이 아니라 양심상에서 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울려 퍼지니까 이왕이면 공부를 해서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더 큰 일을 하고 싶죠. 선비들 또. 근데 그게 차단될 때는 또 교육 사업에 전념. 공자님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정치에 계속 문을 두드려보다 아무데도 등용을 안 해줬어요.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말년에는 교육 사업에 전념하십니다. 교육 사업에만. 왜냐하면 이제 인재를 많이 키우고 진리가 잘 전승되게 이제 거기에 몰입하시는 거죠. 근데 힘이 있는 동안에는 두들겨 보는 거죠. 왜냐? 나를 쓰기만 하면 논어에 나와요. 나를 쓰기만 하면 2년이면 나라가 안정될 거다. 좀 써달라. 근데 안 써요. 어느 나라에서도. 당시 많은 제후국들이 있었는데 왜냐? 왕은 써보고 싶어 해요. 왕은 자기 나라니까. 왕은 자기 나라니까 공자도 써보고 싶어 합니다. 내 나라가 안정된다면 좋잖아요. 기득권층이 다 반대예요. 왕하고 또 입장이 달라요. 그 왕의 그 총애를 받고 있는 그 기득권층은요, 공자가 여기 오면 경쟁자잖아요. 이 주변의 무리들이 이내 장막에 계속 이간질을 해가지고 못 쓰게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공자님은 왜 그 학자로 남지 왜 그랬대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왕들이 다 흔들렸어요. 공자 말을 듣고 싶어했어요. 근데 중간에 다 막았어요. 이 간신들이. 그래서 그 간신들도 못 막은 게 공자 제자들은 고액 연봉에 스카웃돼서 다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공자한테 배운 사람이라도 쓰겠다는 마인드가 있었던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여러분 양심의 힘이란 게 있습니다. 공자님 말을 들으면 내 나라가 안정될 것 같거든요. 근데 옆에서 계속 간언을 해요. 간신들이. 저 사람 쓰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멈추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그런 마음, 선비들의 마음도 이해하시려면 이 구공을 이해하셔야 되고 구공을 닦다 보면 여러분도 또 영성계의 고수가 되는데 아주 또 빨라집니다, 사실. 유교는 그래서 유교 얘기하다 여기까지 하는데 유교는 곧장 구공으로 들어가게 하는 공부. 그럼 그 안에 아공, 복공이 없느냐? 아니에요. 다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중용 보시면 이런 말 하죠. 에고의 희노애락 가지고 얘기해요. 뭐 천하를 얘기할 것 같잖아요, 유교가. 중용이면요, 공자님의 육성에 가르침이 제일 가깝죠. 바로 손자가 쓴 글이니까. 현재 실제로 손자가 썼을 거라고 이 학계에서도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 중용은 워낙 고본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건 손자가 쓴 게 맞다고 봐요. 공자님의 손자 자사가 썼다고 보는 게. 그런데 그 자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이미 불교도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희노애락이 이제 에고의 세계를 희노애락으로 대표하면서 희노애락이 없는 자리가 천하의 중심이요. 희노애락이 일어나서 절도에 양심에 맞는 거는 조화로다 하면서 이 중심은 천하지 대본, 천하가 다 여기서 나왔고 내 마음에 희노애락 없는 자리에서 천하 마무리 나왔대요. 이게 지금 아공, 복공의 극치입니다. 이런 이상한 말들을 막 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천하의 대본이고 희노애락을 양심으로 조절하는 건 천하가 공통으로 걸어야 할 길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이루면 우주에서 이 인간이 천지를 바로잡게 하고 만물이 잘 번성하게 도울 수 있는 길이다. 우주적이에요. 우주론적이에요. 그래서 이 온 우주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요? 자기 감정 경영만 잘하면 된대요. 이 감정 경영하는 비방은 뭐 어디서 나오냐면 천하 만물의 큰 뿌리에서 바로 꺼내서 우리가 그게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꺼내서 쓰면 된다는 겁니다. 양심대로만. 양심 성찰만 잘하면 되고 양심 성찰의 원리는 뭐라고요? 자, 요거는 희노애락이 발동해서 굴러가는 이 육바라밀과 인의지가 펼쳐지는 건 제가 얘기하는 보편 법칙이죠. 그러면 요 안에 시공을 초월해서 들어있는 큰 뿌리라고 하는 거는 근본 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중용 나온 김에 예전에 많이 해드렸는데 복습 차원에서 요거를 통달된 길이라고 그래요. 통달된 길이다. 천하의 큰 뿌리다. 희노애락 없는 자리는 시공을 초월한 이 영원한 현존 자리에는 천하 만물의 큰 뿌리가 들어있고 이 희노애락을 양심적으로 잘 굴리는 거는 그게 우리가 모든 그 동서고금이 공통으로 걸어야 할 길인데 요거는 보편 법칙입니다. 양심을 시공 안에서 잘 따르는 것. 시공을 초월한 양심의 근본 원리와 시공 안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양심의 보편 법칙.
구체적인 보편 법칙들이요. 이렇게 해야 더 양심이다. 남한테는 겸손해라, 사랑해라. 이것들도 다 보편 법칙입니다. 시공 안에서 구현될 때는. 근데 왜 사랑을 해야 되죠? 하는 건 근본 원리 차원입니다. 우리 왜 그래야 되겠어요? 사실 이유가 없죠. 우리 본성에 그렇게 박혀 있어요. 그게 옳다고 여기게 박혀 있다고. 여러분이 왜 그래야 되는지는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이 1차적으로 알아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내 본성에 뭐라고 새겨져 있냐, 명령어가. 그거 알아내는. 그거 알아내고 보니까, 유교에서 알아내고 보니까 뭐라고 새겨져 있다고요? 인의지신이라고 새겨져 있더라고요.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예절 지켜라, 성실하라.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불교에서 보살들이 알아내니까 뭐라고 새겨져 있더라고요? 보시하라, 계율 지켜라, 수용하라, 정진하라, 깨어있어라, 지혜로워라. 이거 여섯 개 박혀 있더라고요.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항목들이 맞춰보니까 똑같더라는.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와 유교가 연구해서 같은 결론을 낸 이 부분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 유교의 최고수들이 연구해서 알아낸 게 우리 마음 안에 희노애락을 초월했다는 건 시공이 없는 세계입니다. 이원성과 시공이 없는 세계에 불변으로 천하만물의 뿌리가 딱 박혀 있는데 우주는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고 굴러간다 하고 박혀져 있는 원리가 인위의지신,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들은. 그리고 현상계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 그것만 잘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상황상황에 맞게 육바라밀과 인위의지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법칙들이 보편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이럴 때는 상대방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육바라밀에 맞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현실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이럴 때 저럴 때 상황에 맞게 각종의 보편 법칙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 보편 법칙은 결국 뭐겠어요? 양심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이런 게 있는 건 알더라도 현실에서 보편 법칙을 못 찾아내시면 즉 이 경우는 뭐가 더 자명한 거야 이걸 못 읽어내시면 여러분 양심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공, 복공까지 깨달아서 내 안에 양심이 있는 줄까지 아는 분들도 있어요. 아공, 복공까지 알아서 늘 깨어 있어요. 늘 자기 허령지가 공적영지를 잘 보존하고 살면요. 그 안에 사랑의 덕목들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내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왜 이분들이 문제냐? 밖으로 꺼내서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상황마다 보편 법칙 연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본 원리에 대해서는 나름 체험이 있습니다만 보편 법칙 차원에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은 남하고 실제 대화를 해보면 엉망이 돼버리기가 쉬워요. 저 안에서 사랑하라고 외치는데 해본 적이 없는. 여러분 부모님한테 저 내면에서 효도하라고 외치고 있죠. 근데 막상 효도해보려면요. 이거 못 해먹겠네가 돼요. 이렇게도 싫다. 부모님이 이렇게도. 또 자녀 교육도 막 사랑으로 덤볐는데 몇 번 대화를 오고 가면 야 진짜 넌 다시 보지 말자 나랑 막 이런. 이런 마음이 또 금방 일어나죠. 그런데 그게 보편법칙 공부의 그 중요함이에요. 그 상황에서 또 육바라밀을 적용하고 인위의지를 적용해서 또 풀어가고 또 풀어가고 하다가 어떤 결이 보이는 게 보편법칙이에요. 보편법칙은 현실에서 투쟁을 속에서 알아내는 겁니다. 역경과 순경이 올 때마다 양심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중에 이런 게 자명하다, 이런 건 찜찜하다를 계속 시행착오를 통해 알아내죠. 그게 과학적 실험과 똑같은 거예요. 수많은 실험을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다가 야 이거는 의심할 수 없게 맞는 법칙 같대 하고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하나 알아낸 것들이 그게 보편법칙이라니까요, 양심에. 보편법칙이라는 게 막연한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근본 원리는요, 이제 사실 오히려 엄청 추상적이죠, 사실. 우리 저 내면 안에 있는 명령이라면 보편법칙은 그 명령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부응할 거냐 해서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법칙들이에요. 현상계에서 사랑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더라 하는 것들이 너무 잘해줘도 안 되고 또 너무 멀리해도 안 되더라. 이런 거 요령이죠. 이게 보편법칙의 요령들. 현실의 요령들. 딱 요 정도 줘야지 달랜다고 더 줬다가는 꼭 나중에 후환이 있더라. 그럼 거기 자명 찜찜의 그 선들이 결국 별거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여러분 수많은 보편법칙 공부하려면 어느 책을 봐야 돼? 그게 아니라 양심노트를 많이 쓰셔야 알아요. 여러분 마음에서 읽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찜찜한지 안 찜찜한지. 그럼 찜찜. 그러면 보편법칙을 어기신 거예요. 과하게 어겼거나 부족하게 어겼거나 아무튼 어긴 거예요. 그래서
자명하단 소리 나게 늘 살아가시다 보면 자기 내면에서 보편 법칙이 정립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내가 알아낸 보편 법칙 중에 또 찜찜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막 적용하다 보면 또 찜찜할 때가 와요. 그럼 또 고치고 해서. 여러분 과학자 같은 마음으로 계속 탐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형이라 법칙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마음 안에 이미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내가 마음을 이렇게 쓰면 찜찜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안 풀려요. 찜찜해요. 그럼 내 욕심인가 하면 명상을 자꾸 해보시고 자 제가 얘기한 대로 과거도 내려놓고 미래도 내려놓고 다 내려놨는데 그래도 찜찜해요. 그럼 이거는 뭔가 양심상에서 내가 좀 죄를 진 겁니다. 그 부분을 감안한 보편 법칙을 다시 정립하는 거죠.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다 현실 속에서 보편 법칙 탐구해 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공부한다는 거. 양심 공부는 1차적으로 보편 법칙 탐구입니다. 보편 법칙을 많이 알아내신 분이 사실은 근본 원리도 제일 정확히 읽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묘하죠. 동전의 앞뒤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한 큐에 우주의 진리를 깨치겠어 하는 분들이 보통 착오를 일으킨 이거예요. 아공, 복공 정도 깨닫고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더라. 못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왜? 육바라밀 공부가 제대로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있으니까 참나만 깨달으면 여러분 왠지 자비로워지고 정의로워지고 해요. 그러니까 감각은 있어요. 누구나 체험은 있다고 해요.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는 체험은 있는데 보편법칙 탐구라는 구체적인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제로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처럼 막연하냐? 일반인들도 다 양심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 정도 체험적 이해는 있어요. 근데 안 하죠, 잘. 또 결정적인 순간에 못 해요.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이라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구나 더 문제가 일반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라도 있는데 아공, 복공을 어설프게 깨달아 놓으면 양심 어겼을 때 참나로 도망가 버려요. 일체 모를 뿐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소시오패스에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모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양심이 좀 딸리는 분은 견성 이후 더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구공 공부에서는 탈선해 보일 수도 있어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돌을 얻었다라고 하는 아상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더 꼴보기 싫어지는 어떤 행동을 보여요. 육바라밀에서 더 멀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원래 좀 양심 지능이 높은 분들은 견성을 하면 자동으로 육바라밀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라 선근이 좀 딸린 분들은 여기서 탈선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비 교주도 많이 되고 그래요. 견성해놓고 사이비 교주 된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우주에서 제일 잘난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그 순간만큼. 그래서 남을 함부로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는 뭐가 선인지 악인지 구분도 못하잖아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 부분을 자기 억측으로 막 채워가면서 가다 보면 나중에 괴물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 인생 파탄 내고 끝냅니다.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결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보편 법칙이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더라. 지금 이런 것들을 체험적으로 많이 알아내시고 그리고 보편 법칙은 언제든지 또 수정할 용의가 있어야 돼요. 더 자명한 진실을 마주했을 때는 바로 법칙을 또 수정해서 고집부릴 게 아니죠. 난 뉴턴 법칙이 제일 아름답더라.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그걸 또 깼어요. 아인슈타인 미워하고 막 그럽니다. 아인슈타인은 태어나지 말았어요. 뉴턴 선생님이 얼마나 지금 또 실망하실까. 막 이런 이상한 팬심으로 가고 빠심으로 가면 진리가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에서 수많은 실험을 통해 의뢰에 이렇게 하면 먹혔는데 어느 날 해봤는데 안 먹힐 때가 오면 빨리 또 그 보편 법칙을 수정해야 돼.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이 법칙은 맞는데 내가 잘못 적용했다든가 뭔가 여러 가지 늘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보편 법칙은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는 게 보편 법칙입니다. 그 순간순간. 저도 내일 이제 결혼식도 가는데 얼마를 내야 할까요? 여러분 보편 법칙에 맞게 판단해요. 이렇게 여러 안을 내놓고 찜찜, 자명, 그 어떤 선이 있겠죠. 찜찜과 자명이 만나는 선. 이 선을 넘어가면 찜찜해지고 요 선에 부족해도 찜찜해지고 요 선 할 때 딱 자명해지는 그 선. 그 선을 계속 찾아내신 그게 보편 법칙이에요. 꼭 법칙을 무슨 말로 하실 필요가 없고 자기만 알면 돼요.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그래서
보편 법칙은 결국 뭐냐? 한마디로 하면 양심이 현상계에서 여러분이 하는 생각, 언행에 대해 자명하다고 하는 것, 그게 보편 법칙에 맞는 겁니다. 그게 기율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마음이 알면 되지 말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이 보편 법칙을 꼭 법칙화한다는 건 아닌 이유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이때는 이게 오라 하는 걸 어떻게 다 말로 해요. 여러분 수많은 데이터를 여러분 갖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제일 자명해. 이건 육바라밀밖에 말할 수가 없대. 육바라밀 이상의 어떤 뭐 나름의 많은 법칙을 세우려고 하시지 말라고요. 자명하게 딱 법칙이 말로 하기 좋은 법칙도 있지만 애매한 법칙도 많아요. 그래서 그 애매하지만 우린 자명하다는 걸 알아요. 그럼 그걸 따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 애매한 게 많다는 게 우리 윤리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몇 마디 보편 법칙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꼭 계율들이나 율법들이에요. 계율과 율법이 사실은 보편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 십계명이 다 보편 법칙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해서 그럼 양심에 안 어긋날 때도 있거든요. 예수님처럼. 나 오늘 안식일 어겼는데 양심에 더 뿌듯해. 이게 안 잡히잖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몇 개의 법칙으로 우리 삶을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바라밀의 중요한 건 육바라밀이 그 상황에서 최대한 잘 적용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꼭 말로 정리가 안 되는 게 많을 거예요. 다만 자기는 분명히 알 거예요. 자명한지 찜찜한지. 뭐 어느 부분 때문에 자명한지는 알 거예요. 육바라밀 분석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항목의 부족으로 인해서 크게 찜찜한지. 이런 거 잡아내시면서 계속 매 순간순간 자동으로 그 자명한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보편 법칙을 말로 한다는 것보다. 말로 설명되는 것도 있지만 설명 안 되는 영역도 많아요. 인간의 삶이 워낙 복잡다단해서 복잡한데 감을 딱 잡아내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감이 있는 거죠. 그럼 말로 해보세요. 말로 하기 힘들죠. 지금 저 상대방 눈빛이 이러고 저 사람이 이런 눈빛일 땐 이게 자명해. 이걸 말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눈빛과 이런 눈빛과 이런 분위기, 현장 분위기 속에서는 이게 자명해. 이걸 말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해요. 근데 율법만 보고 연구할 사람은 현장 분위기 다 무시입니다.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판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간신히 막 불안불안하던 현장 분위기 쫙 깨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말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 하지만 보편 법칙은 뭐냐? 그 순간 제일 자명하다고 판단되는 그거. 그게 보편 법칙에 맞는 거라는 아시겠죠? 여기까지 감 잡으실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군자고 보살입니다. 그럼 재밌겠죠? 보살은 하루 일어나면 오늘 또 어떤 경험을 하면 거기서 뭘 또 얻어서 또 내가 이 사회에 어떤 좋은 업을 지어서 기여할 건가 이런 게 제일 삶의 주 그거죠. 미션이죠. 저도 늘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일 이 분자와 보살의 삶이다 하는 확신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살려고 되게 노력하고 제가 또 살아보니까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해봤잖아요. 먼저 그래도 이거 아니고는요 그렇게 사람의 그 삶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내가 지치고 막 삶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을 때도 에고로만 하면은 이런 생각 안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몰라 괜찮아 5분이라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확 이렇게 의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에고의 의욕이 아니라 참나가 에고를 대핌으로 인해서 에고가 뜨거워져서 일어나는 의욕이에요. 그러니까 차가워졌을 때 에고한테 이런 의욕 내라고 하면 못 내요. 자기도 죽겠는 사람한테 야 인류를 위해 네가 보살도를 해야지 전혀 그건 안 와닿죠. 내가 죽겠는데요. 또 제가 하나 지금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가 자꾸 더워지고 있어서 제가 옛날 강의 때 말씀드렸죠. 더운 나라는 대승을 좀 싫어합니다. 일단 내가 죽겠는데 어디 그늘에 가서 가만히 어떤 움직임도 없이 존재하는 게 1차 목표이기가 쉽거든요. 그런 나라는 소승 수행이 되게 유행해요. 더운 나라들은 되게. 누구를 돕고 돕다는 게 이 정도예요. 이쪽 그늘이 있다 와서 앉아라 이 정도. 그러니까 너도 열반에 들어와 이런 거죠. 그늘을 열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열반에 들어서 쉬는 게 제일 목표입니다. 너무 삶이 힘드니까. 근데 우리 같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는 대승이 발달해요. 가만히 있다간 바로 철이 또 지나버려요. 철 모르는 사람이 돼. 계속 철을 따라가야 돼요. 옷도 계속
막 줄였다, 더 입었다, 이걸 계속 해줘야 되죠. 이게 때에 맞게, 사계절에 맞게, 즉 사계절이란 게 결국 이게 의미의 이니지 신이거든요. 봄 기운, 여름 기운, 가을 기운, 겨울 기운에 맞게 계속 움직여주는 문화에서는 태승이 더 발달하고요. 너무 더워서 예, 몸까지도 이건 내 몸 아니야, 이거 내 몸 아니야, 지금 땀 나고 있는 거 이거 내 몸 아니야, 나는 어떤 더위도 느끼지 않아, 이렇게 정신 승리로 계속 가야 되는 문화에서는 소승이 발달합니다. 우리나라가 자꾸 더워진다 그래서 제가 저는 쓸데없는 걱정까지 하나 더 해요. 아 이거 대승 분위기도 아직 지금 새로 갱신이 안 됐는데,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안 됐는데, 더워지기까지 하면 이거 안 되는데, 그냥 제 쓸데없는 기운데 그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름 축복받은 거예요. 사계절 문화라는 건요, 움직일 때 보세요. 이게 충경도 사계절 문화예요. 일 없을 땐 희노애락 없는 세계에 들어가 있다가 일 생기면 희노애락을 잘 조절하고 부지런해야 돼요. 바빠요. 이게 소승 수행자들한테는 되게 좀 빡세 보여요. 왜 저렇게, 그리고 왜 이렇게 현상계에 대한 미련을 갖고 움직이지? 그냥 딱 들어앉았으면, 그늘에 일단 들어왔으면 절대 안 나가는 거지. 뭘 저렇게 들락날락하는 거야? 이렇게 보입니다. 서로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구공은 아무튼 그늘에만 들어앉을 수 있을 수 없는 이유가 결국 구공의 강조에 있어요. 소승 철학에서는 구공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강조하더라도 이 정도로 강조해요. 참나 안에 들어오면 구공도 이미 완성된 것이다로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불교가 소승이라고 하는 이유 아시겠어요? 선불교 여러분 고승들 얘기할 때 보세요. 견성만 하면 그 안에 모든 게 원망 구족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성만 하면 이제 끝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문화는 다 소승 문화예요. 대승은요, 견성은 시작일 뿐이에요. 내 안에 진리가 뭔지 알아낸 거잖아요. 견성이라는 건 넌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견성했냐? 넌 죽었다. 세세생생 너는 네가 알아낸 진리를 가지고 이 우주를 아름답게 꾸미고 다니는 인테리어 하는 업자로서 세세생생 살아가야 된다. 저도 그런 어떤 그 장자에서 천형이라고 하는 천형, 하늘이 내린 형벌을 받았다. 여러분 구공까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멈추세요. 혹시 더 안 가시려면. 구공을 알아내고 나면 천형을 받은 것처럼 돼요. 나쁘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저기 비로자나 부처님한테 고용돼 버려요. 보살로. 파트너 관계지만 고용이 돼서 계속 지령이 옵니다. 미션 임파서블처럼 자꾸 지령이, 아침에 일어나면 지령이 와요. 너 양심 찜찜하지 않아? 움직여야지. 뭐 이렇게. 가족들 다 지금 출근했는데 너 계속 누워있는데 양심에 자명하냐? 이런 이제 자기 양심에서 계속 자기를 움직입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요. 딱 눈에 뭐가 띄어요. 저 사람을 보고 있으면 너 찜찜하지 않냐? 그럼 가서 도와야 돼요. 천형이죠.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게 장자에서 천형을 누가 얘기하냐는 공자가 얘기해요. 왜 너는 그렇게 성자인데 도교 도인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도교는 없었지만 도교에 이제 선조들이 있었어요. 중국에도 소승이 있었어요. 숲속에서 자연인으로 살아가시는 도인들. 공자를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늘 비판해요. 야, 그 인간들이 그렇게 양심적이 될 리가 있냐? 너도 도를 알았으면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명상에 들어가 있어라. 이걸 자꾸 조언합니다. 근데 공자 입장은 그래요. 난 천형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형벌을 받아서 이렇게 살다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이게 보살도예요. 논어에도 나와요. 장자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논어에도 나와요. 논어에서도 수많은 중국 도인들이요. 봉황아 멈춰라. 너도 알지 않냐? 세상 사람들이 네 말 안 들을 거 알지 않냐? 왜 그러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느냐? 그 말을 전해 듣고 공자가 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하고 살아야지 새나 짐승하고 살겠냐? 내가 자연에서 그렇게 자연 동물들 보태서 살 수 없다. 난 사람이다. 사람들 이롭게 하는 게 내 임무다. 이 말을 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중용에도 이 말이 나와요. 사람이 도를 닦는다면서 사람을 멀리하면 그 도는 도가 아니다. 공자가 얻은 도는 뭐예요? 구공의 도예요. 남을 사랑하고 예, 남한테 죄짓지 않고 남을 인욕해주고 나와 나 모두가 더 잘되기를 잘되는 방향으로 정진하면서 늘 깨어서 지혜롭게 인간의 이런 관계를 이끌어가는 거. 이게 공자가 깨달은 도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대승 소승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걸 아주 제대로 깨달았던 분이 공자님이기 때문에
성인 소리 들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신통이 있어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게 최고 신통이거든요. 이걸 못 알아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도인도 이거는 못 알아내요. 자기 마음 안에 어떤 우주적 진리가 새겨져 있는지 이건 못 알아내요. 이거 알아내는 분이 제일 신통자예요. 신통 중에 신통이 육바람을 잘하는 게 제일 신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통을 좋아해요. 일단 하늘을 좀 날아주고 뭐 이렇게 무리도 좀 걸어야 되고 지금도 성경에서 예수 무리 걷은 거 걸은 거 그거 가지고 또 팔아먹잖아요. 지금 유튜브에 제가 무리를 걸어서 올려봤자 그 다 주작이네 합성이네 해서 좋은 평가 못 받을 거예요. 그런 말단적인 거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면 그 승부 보려는 마음도 오죽한 마음이에요. 돌을 전하러 와서 무리를 걷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나 봐라 무리를 걷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게 그렇게 신비입니까? 신비죠. 왜 신비인가요? 근데 여러분 원래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걸 신비하지 않으세요? 뭔데 이렇게 계속 내가 팔다리 이거 물질을 내가 굴리고 다니는지. 여러분이 부리는 신통과 다른 신통을 보고 신기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건 여러분 걸어다니는 것도 신통이에요. 신기한 거예요. 새가 날아다니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인간이 날아다니니까 신기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보편 법칙과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는 것뿐이에요. 그게 신통이 보여줄 수 있는 거는요. 나는 일반적 보편 법칙에 좀 어긋난 보편 법칙을 갖고 따르고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좀 어기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역천이야. 빨리 걸어. 내려서 걸어. 하늘을 무시하냐? 인간이 날아다녀야 되면 하늘이 날아다니게 만들어 놨겠지. 이렇게 하는 철학도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 타고난 그걸 잘 발현하는 게 우주에 제일 효도하는 거지. 뻘짓을 이상한 짓, 해괴망측같이 하는 것이 절대 하늘에 효도하는 게 아니다, 우주에. 이런 좀 과한 비판이지만 이것도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중을 잡으세요, 항상.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그런 거 자꾸 보여주면 인간이 오히려 도에서 멀어져 버려요. 도를 닦읍시다. 예, 저 준비됐습니다. 오늘 하늘을 날까요? 뭐 무리를 걸을까요? 이런 분이 학당에 오시면 저희는 아마 이번 생에는 치료가 좀 힘듭니다. 도를 그런 걸로 알고 오시면 게임 끝나요. 진짜로. 뭔 얘기를 해도 견성해 보세요. 견성하면 무리를 걷나요? 안 되면 안 할랍니다. 예. 양심 성찰해 보세요. 이거 하면 하늘을 날 수 있나요? 안 될 걸요, 아마. 배우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양념입니다. 양념. 정말 방편이고 조심해서 써야 할. 혹시 신통이 있더라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도의 본질이 이거다. 이 얘기 좀 드렸습니다. 5분 쉬고 그 주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